본부장님께서 이제는 어떤 섹터를 또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나요? 네, 금리 인상 관련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좋은 내용은 아니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부터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유럽 쪽도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환차 손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을 또 밟게 되면 한미금리 차가 조금 너무 강력하게 좀 역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워낙 고환율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달러 인덱스도 거의 110선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산업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이러한 기조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이제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미국의 좀 강력한 기조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사실 중립금리로 인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워낙 깨는 발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져 있어서 해당 부분으로 좀 오늘 투자 기회를 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은 사실 금리 인상 때문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금리 인상 관련주를 보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관련주 하면 사실 은행주 네.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쪽은 이제 대선 충당금 쪽을 그죠. 또 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부담감이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종목은 고려신용 종보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국내 대표적인 이제 국내 채권 상장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추심하는 기업이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채권 추심으로 좀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추심에 대한 이제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사실 해당 종목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번 1차적인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고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을 헷지하는 종목으로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대처하는 능력으로는 뭐 인버스를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금리 인상 쪽에서 명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회수율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수는 늘어나지만 회수율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익성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회수율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배당 쪽에 대한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도 뭐 이제 순이익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또 이제 배당으로 조금 주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황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전거래를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5일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초가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8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그래도 안정적인 매수 밴드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중간에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한 번씩은 좀 수익 실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이어서 해당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과 업황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손절 라인은 조금 더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9,500원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하창호 본부장님께서는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인버스 상품보다는 오히려 이 고려 신용정보와 같은 기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